뭐 빙화 씨를 빼라고? 빙화 씨를 빼면서 지금 그 남무도 지금 금지라고? 뭘 넣어야 되냐 그럼? 진군하라! 역적을 모조리 토벌하는 것이다! 사실 4편의 황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그냥 주력이에요. 이거 말고는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우연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래 황충은 원래 4편에서는 그냥 이게 주력입니다. 굳이 따지면 원래 여기서 이제 그 좀 화살을 쏘다가 무쌍 게이지가 모이면 그냥 이제 무쌍 나무를 지르는 게 네, 원래 패턴이겠지만 무쌍 나무를 금지하라고? 원래 이렇게 플레이하는 캐릭터예요, 그냥 황충은. 진의 기습을 가한다.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여포가 문제인데. 이엇. 자, 참고로 이제 과거 무쌍들을 미치지 못하는가? 적장을 잡았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그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반드시 보고 있을 때만 공격이 됩니다. 뭐 일부 예외 상황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제가 쳐다봐야지 공격이 돼요. 여기선 대체 어디서 내려야 되나?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고점 일단 막아야 되는데. 고점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안 막으면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잡아서 깨주겠다. 뭐 임마.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잡아둬라. 자, 저기서 지금 계속 뛰어나오죠. 빨리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아군이 여의테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오른쪽을 미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와서 호루간 여포를 상대하는 게 맞겠군요.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제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일단 거점을 점령하고 나면 당분간 애들이 그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다. 거점 안에 있었던 애들만 말이죠. 전 거점이 혼란 중이라는 게 그런 소리예요. 진짜 맵 전체의 거점이 뭐 어떻게 기능 정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여기 거점 안에서만, 그것도 원래 여기 거점 소속이 내 한에서만. 멈춰 있으니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나의 무보다 뛰어나다니 훌륭하다. 적장을 잡아둬라. 마구 밀어붙여라. 여포는 상대하지 말아라.
우회로로부터 동탁을 노려라. 자, 하여튼 그래 주변에 어그로가 분산이 아주 잘 돼서 조미수시는군. 이 정도 되면 사실 그 제가 위협을 느낄 일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나 원거리에서 계속 이제 활만 쏘면 되거든. 계속 그냥 원딜놀이 하면 되거든. 그냥 프리들 각이 나왔어요 이러면. 문제는 그냥 시간이지. 근데 가끔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으니 파이팅 해야죠. 내가 이래서 지금 법사를 데려왔지. 매진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슬슬 각성 키울 때가 됐으니까 도망갈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절대 어그로가 끌리면 안 돼. 나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어그로는 안 돼. 어그로는. 아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잘 잡네. 얼음 맛이 어떠냐? 이래서 그 법사 매즈가 있어야 돼요. 하드 CC기는 어떤 게임이나 옳지. 어우, 1차지 무적, 1차지 무적. 수라 난이도에서 저거 한 대 맞으면 그 단숨에 반피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여포가 빡치니까 슬슬 이제 주변에, 네, 육안장 다 쏠렸다. 야, 파워 봐. 이러면 도망가야죠. 어, 각성이 끝났네요.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각성 쓰셨네. 아이고, 각성을 쓰셨네, 무섭게. 이런 뭐 구경해야지. 괜히 어그로 끌었다가 내가 죽어. 끝났죠? 다시 갑니다. 유리할 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병법이라는 거죠. 야, 뭐. 지금 일진 그 복숭아 형제 다 잡히고 나니까 이진이 왔어요. 문주와 전이. 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복여원에서 한번 이제 여포하고 맞짱을 뛴 적이 있었는데, 네. 화복여원에서는 문주를 갖다가 되게 그 좀 잘 뛰어서 나아졌죠. 하긴 뭐 그만하에서는 그냥 뭐 다, 거의 뭐 다 뛰어주지 웬만해서는. 아유 날 보지 마. 나는 공기처럼 생각해. 자, 이렇게 쏘다가 각성 쓰고 다가오면 내가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위치를 딱 이제 네, 막 잡아두고. 그 와중에 계속 지금 얼리죠. 계속 얼리죠. 잘 얼리죠. 아, 데려오길 잘했죠. 아유, 내 화면에 안 보이네. 그럼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자, 다시 가죠? 다시 오죠? 오나요? 난 그렇다면 벽을 넘어서. 이런 곳에서. 야! 우리의 그 좌절감의 사랑이가 지금 뻗었어요. 문수도 뻗었어요. 어떡하죠? 각성이 끝났죠? 다시 쏩니다. 도망갑니다. 다시 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 공로는 온전히 저의 차지가 되겠죠. 아이고 각성 쓰셨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여사장 이거 화났구만. 아 잠깐만, 주변에
나 대신에 몸빵을 해줄 애가 안 보이는데. 아니 뭐 각성 끝나면 가 각성 끝났죠. 나도 각성.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적장을 잡아둬라. 이것이 바로 노련함. 네, 비록 아군은 뭐 다 죽어버렸지만 제가 살았으니 된 겁니다. 천하의 경... 아! 포기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야, 넘어가.